제작진에게 올라온 제보 동영상은 일명 로또 무당 동영상. 무당이 부르는 숫자가 로또 1등 당첨 번호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미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붓으로 1등 번호를 예언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난 5년간 인생 역전이라는 대박 환상을 전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게 로또 복권이었지만, 1등 번호 예언에 관한 소문은 사람들도 대부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혹시 그 로또 문화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짜인 것 같아요. 허위 제보 같아요. 어떻게 무당이 그렇게 번호를 일일이 한다고 그래서 맞출 수 있다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죠. 그 꿈에서도 나온 거 뭐 맞출 수도 있잖아요. 꿈에서 된 그런 번호들. 뻥이야! 진짜 아세요? 뻥이야! 아,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난 안 믿어, 그런 거. 인적이 없어, 이 세상에는. 그렇다면 동영상 속의 숫자는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실제로 맞는 것일까? 오! 진짜 번호 같은데? 진짜 같네? 43. 놀랍게도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었다. 로또 무당 동영상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구슬하면서 하나씩 불렀던 숫자는 261회차 로또 당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다. 더구나 로또 추첨 방송일은 12월 1일. 그런데 동영상 촬영일은 11월 26일로 기록돼 있었다. 화면상으로 보자면 추첨일보다 5일이나 앞서 무당이 1등 번호를 예견한 셈이 되는데, 진짜 신통력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인터넷에 올라온 제보를 토대로 제작진은 대박 도서로 알려진 로또 무당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아, 예. 혹시 여기 대박도사, 유명한 대박도사집이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아, 방송국에서도 그 대박집을 찾아왔나 보네. 그 로또 번호인가 뭔가 그거 뭐 당첨돼가지고 맞췄다는 그런 집 찾는 거 아닌가? 아, 진짜라니까. 아, 소문이 쫙 나가지고 하루도 수십 명씩 온다잖아. 아유, 지도 은근히 자랑하던데. 맨날 여기 그 무당 찾는 사람들 뿐이야. 아유, 그렇게 신통하다네. 역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때문이었는지 대박도사라는 무당은 그 지역에서도 유명세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가에 위치한 무당집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주택과 별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였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의 외지인들이 찾아온다는 대박도사, 그의 신통력은 어느 정도일까? 열려진 현관문으로 보이는 수많은 신발들 속에서 그의 인기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제작진이 잠깐 지켜본 결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를 만날 수는 있는 것일까? 예, 대박도사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약된 분이 없는데.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대박도사님 안 계신가요? 아니요, 계시긴 한데요. 지금 도사님께서 바깥 일보러 나가실 거라서요. 들어오시면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님 나중에 예약을 하시고 오시던가. 예상했던 대로 약속 없이 그를 만나기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대박도사의 외출 소식에 우리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잠시 후 모습을 나타낸 대박도사. 거기서 나온다. 나왔어? 네. 못하러 가는 건데. 이거 탤런트 아니야? 그 일행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는데, 중견 탤런트 강모 씨였다. 유명 연예인들까지 드나들 정도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대박도사. 그의 신통력이 더욱 궁금해진 제작진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한참을 달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인적이 드문 산길. 아마도 산속에 위치한 곳당으로 향하는 듯했다. 혹시 이곳에서도 로또 굿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구판이 벌어지는 현장을 인근에서 지켜보기로 하고 산을 올랐다. 미리 도착해 있던 사람들과 합류한 대박도사 일행은 어느 무덤 카페에서 굿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동영상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조아리며 열심히 빌고 있는 사람들. 굿을 벌린 의뢰자는 탤런트 강모씨 일행인 듯 그녀도 무덤을 향해 쉴 새 없이 뭔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람들의 치성 속에 한동안이나 계속되던 굿은 동영상에서처럼 특별한 모습은 없는 듯했다. 그런데 신이 내렸는지 갑자기 목소리가 변한 무당이 돈 얘기를 꺼내자 사람들이 굿당에 하나둘 돈을 올리기 시작했다. 동영상 속에서와 비슷한 상황. 그렇다면 곧 그의 입에서 숫자가 흘러나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대박도사는 앞으로 열 번을 더해야 숫자 운이 있다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동안 계속되던 굿은 거의 3시간이나 이어졌다. 숫자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볼 순 없었지만 그에게서 로또 굿에 관한 얘기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굿을 끝내고 내려오는 대박도사를 만나봤다. 저 실례합니다. 그 대박도사님이시죠? 그런데요? 누구시죠? 예, 저 TVN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속신앙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갔죠? 하지만 그는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동영상을 처음 봤는지 다소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다. 예, 지금 이게 그... 글쎄, 제가 맞기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지 모르지만, 아니 내가 신받을 때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자신이 내가 이게 로또 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자신은 신의 목소리를 빌어 전했을 뿐 소문처럼 로또 1등 번호를 불렀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화면 속에 굿을 의뢰한 사람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이 번호를 받은 사람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동장님이 이제 그만 얘기하시라네. 난 가겠네. 동영상 속에 로또 무당을 만났지만 특별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던 제작진은 그의 근황추적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여성 잡지에 실린 기사에서 대박도사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명문대 박사 출신으로 특히 금전운에 친통력이 뛰어나다는 설명. 과연 그 내용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그 잡지에서 나왔던 로또 대박도사에 대한 기사를 읽어서 그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도 그의 신통력과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 우리는 작가진 중 한 명을 손님으로 위장해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보러 왔는데요. 네,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미 여러 명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에는 함께 온 듯한 주부들도 제법 눈에 띄었다. 저 여기 도사님이 로또 무당 뭐 유명하다는데 진짜예요? 아가씨도 그 소문 듣고 왔어? 아유, 찾는 사람이 많으면 신발이 제대로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아, 우리가 같이 개를 해서 돈을 넣으니까 아, 굿도 하고
가능하지만 아이고 젊은 사람들은 힘들 텐데. 굿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벌써 네 번이나 했는걸? 그런데 아직 몇 번을 더 해야 될지도 몰라. 벌써 몇 번째 로또 구슬하고 있다는 사람들. 우리는 대박도사의 신통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생년월일이 며칠이라 그랬지? 82년 1월 9일인데요. 1월 9일? 네. 천재 중에 셋째구만.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에 막내지? 예. 그 취직 수가 있어서 좋은데 취직했구만. 예. 글 쓰는 직업 같아. 네. 사주를 보더니 몇 가지 인적 사항을 맞추는 대박도사. 그런데 근데 형제지간에 우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언니는 살이 많이 꼈어. 살. 제가요? 근데 저는 지금 로또 번호 좀 받을까 해서 찾아온 건데. 아니 로또 번호 어찌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언니는 살이 껴서. 아니 구슬해야 해. 구슬.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느닷없이 살이 꼈다며 구슬하라는 것이었다. 구슬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구슬 안 하면 혼자 살 발자라니까. 장살이 남자 잡아먹는 살이야. 부탁이 안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이요? 이 자궁살은 이 남자가 많지만 결혼해서 남편이 1년 다 살다가 죽는다고. 그런데 남자가 아니고 신이 풀어주면 돼. 좋은 날에 시간 잡아서 이 영험한 시간 신이 오면 그때 나 갖고 가면 이 살이 풀린다. 굿이 아니면 자신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살을 풀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얘기. 혹시 로또 당첨자 소문도 과장된 것은 아닐까? 근데 여기서 굿하고 나서 로또 당첨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진짜예요? 아니 그건 사실이지. 아니 신을 모시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 저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응? 그 사람들 나 때문에 편하고 부자됐잖아. 로또 번호에 관한 건 전혀 모른다던 대박도사. 하지만 그는 은근히 당첨자를 자랑하고 있었다. 결국 굿 계약금 명목으로 상당액의 금액을 걸어놓게 한 대박도사는 굿이 잘 되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다. 살게 해주고 돈 벌게 해줄 테니 걱정 말아라. 엄마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하여라. 그리고 굿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 엄마가 이해를 한다. 두고 봐라. 그래야 살도 풀고 1등 번호도 받을 수 있다. 알겠느냐? 대박도사의 주변 취재를 하고 있던 제작진은 그의 집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대박도사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여기서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 숨기는 거야? 무슨 일 숨기는 거야? 여기 사는 무당이요 저희한테 사기를 쳤거든요. 계속 사업 잘 되게 해주면 어쩌래 하면서 군만하게 하더니 사업 부담하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아주 사기 좀 보는 놈이에요. 아 빨리 세워봐.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기타가 해서 시끄럽게 잠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아 좀 조용히 좀 하자고요. 같이 하는 동네인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한동안 언성을 높이던 그들은 이웃 주민의 항의를 받고서야 진정이 되는 듯했다. 아, 제가 이 옆집 사는데요. 하루 순간에 어디에서 공을 놓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다 시끄러워 갖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제가 뭐라 그러려 왔거든요. 너무 안 보니까 또 뭐 해결도 안 되고. 끝내 대박도산 나타나지 않았고 싸움을 하던 사람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대박도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씨 부부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 자식이 행실이 정말 너무 악랄해요. 진짜 피해자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회 악이라고요. 1년 전 사업상의 고민으로 무당을 찾아간 것이 확인이었다는 장씨. 몇 차례나 구슬 했다는 그는 뒤늦게서야 1억에 가까운 돈이 대박도사에게 넘어간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집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를 고통을 주고 더 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다. 지금 실현해 주는 거니까 잘 참고 이겨낸다고 하면서 더 좋은 생활을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여기에 푹 빠지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피해자는 장씨뿐만이 아니었다. 장씨의 여동생 역시 로또 당첨번호를 점지해준다며 구슬하는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국값을 댔다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니까. 내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좀 더 간절히 바라고 뭐 정성을 다해야 동자신이 좋은 번호를 준다 그래가지고 9번이나 구슬했잖아. 아휴, 근데 우리 신우이가 그 박수 부당을 보고 나자 정체를 알았지. 피해자 장선옥의 증언은 또 한 번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그녀에 따르면 9번째 로또 구슬하고 있던 그때 자신의 신우이가 대박도사의 얼굴을 보고는 누군지 알아봤다는 것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 대전 지역에서 정도령으로 활동했던 무당이라고 했다. 우리 신우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직접 가서 정도 보고 그랬다니까요. 아, 뭐 정도령인가? 사이비에서 뭐 쫓겨났대나 어쨌대나. 아니 그때 잡지 여기저기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잡지를 다 뒤져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가요. 응? 이렇게 오려놨잖아요. 잡지에 실린 정도령 사진. 머리 모양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는 분명 대박도사와 동일 인물이었다. 대박도사라는 무당과 그 무당을 통해 1등 당첨이 됐다는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또 한 명의 무당은 이 예전부터 서로가 알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영상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단서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 동영상의 실체도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동영상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았다고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과연 로또 무당 동영상에 숨겨진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네, 확인을 해봤는데 뭔가 특별한 건 없는데 저기 여기 뒤쪽에 이렇게 하얀 게 보이시죠? 예. 네, 그걸 이렇게 당겨서 봤는데 그게 현수막이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인근 교회에 있는 저기 예배 관련한 현수막인데 저런 데서 저기 구슬하다니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구판 뒤쪽 멀리 떨어진 곳에 가려져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던 하얀 천. 교회 관련된 판독 결과 그것은 교회 성탄 예배를 알리는 현수막이었던 것이다. 근데 보통 성탄 예배 현수막은 12월 달에 걸지 않나요? 저건 11월 말에 촬영한 건데 그러면 혹시 그 영상 안에 날짜를 조작하는 게 가능한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캠코더로 찍는 거니까 캠코더 같은 경우는 날짜를 이렇게 조작하는 세팅이 가능하니까 아마 세팅된 걸 수도 있겠죠. 동영상 날짜 조작이 가능하다. 그건 촬영일이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제작진은 우선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둔 IP 주소지 추적을 통해 최초로 동영상에 올라온 것을 찾아냈다. 해당 IP 주소지는 서울의 한 PC방. 그곳에서 또 한 번 낯익은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2월 4일에 녹화된 CCTV 화면. 로또 무당 동영상을 올린 시각.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1등 당첨자로 알려진 김씨였다. 그리고 이어서 밝혀지는 동영상의 진실. 교회죠? 그 성탄 축하 예배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그거 언제 건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성탄 예배는 12월 들어서 거는데 이번에 12월 3일 월요일에 전부 한꺼번에 내걸었거든요. 12월 3일에 걸었다는 현수막. 그렇다면 11월 26일에 촬영됐다는 이 동영상은 조작된 것임이 분명했다. 어머님 사위께서 구슬해야 해, 구슬. 그때 나하고 바꿔놔. 이게 현수막이더라고요. 타영이라고 하는... 진짜 피해자들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아, 오는 데는 그 일대가 나한테는 그 맞아. 이 사람은 부담도 아니에요. 구슬해서 꼭 낫게 해주겠다고 했어요.